그래서 진짜 소울라이크는 죽어도 하면 안 돼. 그 내가 재미도 못 느껴. 나 혼자서도 해봤는데 아우 못하겠더라고.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갔냐? 안방인가? 근데 언차티드는 진짜 뭔가 그러니까 그 게임도 그 고트가 있어. 뭐냐면 지금 그 배그의 숄더뷰라고 있어. 숄더뷰. 그러니까 게임이 획기적인 게임이 하나 나와. 근데 그 게임도 어떤 게임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단점이 많이 보완되고 자기네들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제 저녁 했는데 유튜브로만 보다가 드디어 실시간을 봅니다. 아, 닥치세요. 꼭 기억해 줄래? 아, 너무 닥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아, 시끄러. 예, 네, 아, 닥치세요. 예. 네. 뭐야? 방금 뭐지? 뭐 뽑기 소리 났는데. 예. 네. 아, 닥치세요. 네. 왜냐면은 닥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잠시만요. 됐다.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아무튼 그 맞아. 배그도 TPS라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는 그거잖아. 그냥 3인칭도 아니고 RPG처럼. 그게 또 그 시스템이 처음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갖고 나왔던 게 이제 바이오하자드야.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게임업계에서 처음으로 3인칭은 있었지만 그런 숄더뷰 이렇게 몰입되는 그런 숄더뷰를 도입해가지고 게임 역사에서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와 존나 획기적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 나오면은 그거 단점 보완해갖고 뭔가 자기네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재밌다라는 것들은 싹 다 짬뽕처럼 모아놔갖고 이렇게 게이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야. 언차티드도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을 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워크래프트 3 그 카오스라는 게임에서 유래된 거예요. 요즘에 블리자드가 창립 이래 가장 병신짓한 게 롤 개발자들 자기네 회사로 입사시켜달라고 나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거 괜찮지 않냐 우리 좀 블리자드에 들어가자. 근데 그때 당시 블리자드가 어떤 회사였어요? 존나 잘나가던 회사였어요. 예. 롤 개발자가 블리자드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퇴짜맞았어요. 유즈맵? 워크래프트 3 유즈맵? 카오스? 이런 거 잘 만든 애들 한둘인 줄 알아? 파워캐? 존나 많은데? 뭐 겨우 뭐 유즈맵 좀 만졌다고 뭐 우리 회사 들어올라 그랬어? 꺼져. 자격 더 갖추고 와. 아 씨발 블리자드한테 까였네. 야 그냥 우리 회사 만들래?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롤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예. 북미권에서 재밌다 입소문 타가지고 그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롤이에요. 예. 원래는 워크래프트 3 유즈맵으로 나왔던 거고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인크래프트도 처음에 블럭 쌓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샌드박스형 게임인데 그 게임 개발자가 모르고 이제 소스를 풀어버렸어. 개발자 코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아예 오픈소스로. 그래서 그거를 막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마인크래프트예요. 예. 그런 것처럼 게임이 여러 게임이 있겠지만 어떤 한 장르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 뭔가 참신한 것들 도입시키고 이렇게 한 게임들이 굉장히 고트로 평가받아요. 예.
언차티드도 그런 게임이야. 뭐냐면 이제 뭐 절벽 액션, 그리고 굉장히 좀 새롭게 도입되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액션 게임이랑 다르게 뭐 밧줄을 써가지고 뭘 한다든지, 절벽을 탄다든지, 절벽 타면서 뭔가 좀 그런 액션들, 카메라 전환 효과 이런 것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와 참신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게임들이 고트로 평가를 받아요. 예.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최초로 도입한 거. 뱀파이어 서바이벌도 마찬가지죠. 뱀서류 게임이라 그러잖아, 이제는. 근데 뱀서 그 전에 뱀서에게 영향을 줬던 게임이 따로 있어요. 예. 매주 하루에 이런 토크 하면 좋을 듯. 아니죠. 이런 토크는 이제 재방송의 정통파들, 그리고 정규 방송 좋아하시는 이 뭐랄까? 그들 보고 뭐라 그러죠? 예.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 정통파 그런 재방송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씨발 뭐라는 거야 닥쳐 이 개새끼. 아 오프닝 함함 채팅창에서 함 졸려 뭐라는 거냐. 그만 에 그만하고 이제 오슈 해어 그래 그만하고 밥 처먹어. 그 이제 그만하고 컨텐츠 경매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 크게 못하죠. 그들은 사실 도파민의 노예들 아닐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원칙주의자들. 비유시. 네. 근데 내 방송을 이제 즐기는 여러 부류들이 있겠지만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중심을 잡을 수도 있기도 해요. 예. 가끔씩 뭔가 이런 좀 뭔가 편안한 후리한 느낌으로 방송을 하는 게 좋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 갖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시지만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이 도파민이 꼭 나쁜 건 아니야. 내가 근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1차원적인 쾌락주의. 치킨 처먹고, 딸딸이 치고, 뭐 그런 거? 롤하고. 이게 1차원적인 쾌락이야. 도박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쉽게 채워지는 도파민. 그래서 그거에 쾌락주의에 중독되면 더센거 없나? 더한거 없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우러 다녀야 돼요. 그런 것들 좀 비우러 다녀야 돼.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바이크가 없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시라는 거지. 예. 이게 나 말고 여러분들을 다 낮게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예. 형님 공지글에 러브젤 제 거랑 똑같은 거 쓰시더군요. 아, 그 책상 옆에 있던 그 러브젤, 그거는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쓰는 윤활제야. 그걸 또 봤구나. 야무진 놈이네, 정말. 아, 저 러브젤 있어요. 책상 옆에. 예, 그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때 쓰는 윤활제예요. 예. 얘 쓰면 안 되나요? 전 부드러운 게 좋던데요. 전 예민해서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썼다고 내가 내 침대 옆에 윤활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온갖 정말 음해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도파민 중독자 새끼들 같아요. 저를 놀리려고 하시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꽤나 진심인 분들이 채팅창에 몇분 보이거든요. 나가 뒤지시기 바랄게요, 진짜로. 예. 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샤워 딸도 있고 물봉 딸도 있고 여러 딸이 있죠. 참외 딸도 있고. 예. 근데 조금 짜가지고 얼마 짜지도 않아요. 한두 방울? 근데 내가 왜내 성생활 얘기해야 되지? 족같네. 한두 방울 쓱 짜가지고 그 이제 예민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좀 발라갖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그게 뭐요? 예? 알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그냥 손으로 아는 거, 아, 그만 얘기합시다. 더럽다고 느끼시니까 더러운 얘기 안 할게요. 뇌절하지 맙시다. 딱요 정도에서 끊는 게 좋죠. 난 뇌절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요. 예, 찐따 같아요. 아, 근데 두통 존나 심하네. 이렇게 좀또 타이레놀이 또 땡기네. 타이레놀을 또두알 때려야겠구만. 제가 지금 저녁약을 못 먹었어요. 점심약까지만 먹고 저녁을 안 먹어갖고 이게 언제 오냐? 와야 뭐 밥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어디야? 저 거의 다 와서 한 10분, 20분 안에 도착입니다. 빨리 와. 역겨워. 여보세요? 네. 10살 깎인 것처럼 대답하는 게 정말 역겹네.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뭔가 이런 혀짧은 소리를 낼때 귀엽다고 느끼고 또 상당수 많은 남자들이 뭔가 애기 같은 행동을 인위적으로 하는 이 모습 예를 들어 거침없이 하이킥의 황정음이 티드버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할때 저는 그거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근데 서양 여자들은 동양인 여자들이 귀척을 할때 하는 행동이 귀엽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지능이 낮아 보인대. 난 그거 보고 존나 인상 깊었거든. 야, 확실히 서양 형님들이 진짜 여자 볼줄 아네.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이제 사대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아. 좀 지능이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 진짜 귀여운 거는 뭘 확실히 서양이 오히려 서민의식 지은 이은 낮음. 뭐라는 거야, 18. 확실히 이 서양 그러면 서양인들이 이제 귀여워하는 여자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귀엽게 생기고 그냥 조그맣고 귀여운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모습에 어떤 귀엽게 느낀다.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거기 월마트 존나 넓잖아. 존나 크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꽃발 딛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거. 귀여워 보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그 모습이 귀여운 거야. 그런 거에 귀여움을 느낀다는 거야. 좀 뭔가 약간 허당끼 있는 모습의 여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허당끼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런 귀여움도 알죠. 근데 서양인들은 그런 걸 귀엽다 느끼는 거고 뭔가 동아시아권에 있는 여자들의 귀여운 느낌은 안녕하띠요. 이지랄하는 거 보고 귀엽게 느낀다니까. 난 그거는 지능이 낮아 보여. 예. 그 지능이 낮아 보이고 좀 그런 거지. 약간 유아태행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이룰이래. 주현영이세요? 예. 이 쭈루리 일마가 난 그런 거 같아. 나 오면은 얘기를 해야겠다. 귀여운 행동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이지라라는 거. 하나도 안 귀여워. 그냥 본인 말투가 그럴 수도 있잖아.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야. 아니? 본인 말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 이런 걸로 지상파 나가가지고 그랬었다고? 주랑 주현영은 전응아 배틀로 보겠네. 아 그거? 그치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는 그래도 이제 다 알죠. 아 착한 아이병 걸린 애들이 이런 행동한다고 가면 쓰고 사는 거라고? 아 맞아? 안돼 난 그려진다. 야 앉아봐. 너 이렇게 혀짧은 소리 내고 이렇게 자기적인 귀여움을 이렇게 하는 게 너 이거 진짜 귀여운 게 아니야. 그거 귀여운 게 아니라니까. 정색하고 내 이렇게 얘기한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지랄할걸? 그래서 전 얘기 안 할게요. 예 이미 미래 보고 왔어. 저 약간 예지 능력 있거든요. 예 뭐가 그럴 수도 있지. 이 지랄할 게 너무 뻔해. 얘기 안 하려고요. 예 그냥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남은 남 나는 나. 예, 그걸 받아들여야 돼. 예. 야, 뭐, 나도 보여, 그게. 아, 이 새끼는 툭 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 시랄 좋네. 지적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똥으로 나오는데. 이 지랄에. 아, 그때 느꼈어, 그냥. 아 나랑 결이 안 맞구나. 뭐 좀 시키죠 일단. 예. 아니 루리는 지금 세 번째 보는 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슬 진짜 약간 좀 남매캠이 나올 때 됐다. 약간 좀 그 재은이 같은 느낌으로. 남매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난데. 치킨을 시킬 건데 일반 치킨집이 BBQ 있네. 아 이렇게 또 약간 고민되네. 내가 시키려고 하는 치킨집은 호프집 치킨집인데 옛날 치킨 옛날 통닭 느낌 나고 좀 약간 짭짤하고 되게 맛있어. 바삭하고. 근데 여긴 이제 호프집이라서 다른 사이드 메뉴들이 추가 가능한데 막상 또
카테고리를 또 치킨으로 가져가니까 고를 수 있는 치킨들이 더 나은 치킨들이 좀 많이 있네.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치킨도 조금 먹고 싶긴 한데 뭔가 녹진하고 좀 매콤하고 그런 것도 좀 먹고 싶네. 찜닭? 찜닭이 나중에 마라탕 개 먹고 싶다. 리얼로 찜닭을 먹을까? 찜닭 괜찮네. 찜닭을 배달 TV 배달팁 존나 비싸다. 아하. 일단 그만 고민할게요. 그만 고민하고 순살치킨 하나 시키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될 듯? 예. 그게 맞아. 진짜 그게 맞아. 그 순살치킨 진짜 맛있다고 했던 데 있잖아. 순살 먹고 싶어서 순살 뭐 바삭킹인가? 그때 내가 진짜 우리 동네 제일 순살치킨 맛있다고 했던 데 거기다 시켜야겠다. 거기다 시키고 사이드를 어차피 다 냉동이고 그지? 꽈배기니 버팔로잉이니 치즈볼이 치즈볼이니 치즈볼은 좀 땡기네. 치즈볼 세 피스 추가 21,400원. 배달비는 2,500원. 요거 시키지 뭐. 리뷰는 떡튀김. 아, 3,500원이다, 배달비. 그냥 시켜. 아, 빨리 밥을 먹어야 돼. 지금 저게 될 것 같은데. 저녁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닭발 먹고 싶은데 닭발은 방송용 음식이 아니야. 왜냐면 계속. 아 그거요? 이 지랄해야 돼. 닭 무뼈. 아 무뼈는 좀 아닌 것 같아. 무뼈보다는 좀 뼈 있는 게 발라먹는 재미가 있어. 국물 닭발은 뼈 있는 게 튤립 닭발이 좋던데요. 족발은 족발은 뭔가 창렬 음식 같아. 족발 먹는 이 보쌈 먹겠다는 느낌? 족발은 뭔가 창렬 같아. 등뼈찜 먹으러 한 번 더 가달라고. 갈 일 있어야 가지.
아, 얘 오는 거 얼마, 아까 10분 걸린다 그랬는데 몰라, 뭐 알아서 오겠지 뭐. 네. 아, 이 돈도 잘 버는 애가 택시 타고 금방 오겠지. 마지막 내숨 소리요. 아,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감기 지금 한 15% 덜 나아갖고 아직 코맹맹이 소리 많이 나죠? 아, 죽겠다. 내가 봤을 때 로비 화장실에서 화장 고치고 왔을 거야. 어. 언제까지 그렇게 속으로 해주면 할 거야? 블랙할게, 시발년아, 꺼져. 개병신년. 저런 게 싫어. 워딩은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너무 뜬금포라. 자기 혼자 다른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채팅? 근데 그것도 심지어 공격적인 채팅? 저런 새끼들을 싫어하는 거야. 예. 네. 오늘 저런 새끼들 3명 보냈죠? 채팅 권한을 없애는 거지. 교통 정리. 아. 관례들 정리 진행시켜.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고 올게요. 게스트 방송 아니야. 그냥 옆에,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게스트 방송이 아니라 그 조수? 게임 안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조수? 조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지. 루리야, 문 닫고 와야 돼.
문 그대로 열어놓고 왔어? 넌 그게 문제야. 루리야, 너는 그게 문제야. 문 열어놓고 거기 문 그거 한 거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거 해놓고 왔는데 그걸 안 닫고 오네. 안녕하세요. 너는 그게 문제 아니야. 앉아, 앉아. 네, 아 춤추다 왔습니다. 거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아. 네. 네. 안녕하세요. 채팅 좀 크게 보게 해줄게. 자. 또 혀 짧은 소리 냈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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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저 오디움 저 오디움 좀 싸고 올게요. 아, 네. 싸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소통 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혀 짧은 소리 안 낼게요. 아니, 오기 전에 방송 봤는데 겁나 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혀 짧은 소리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근데 옷이 너무 씨, 아니 저 춤추다가 바로 왔어요. 저 춤추다가 왔어요, 진짜. 그래서 옷이 너무 좀 그렇네. 어, 뭐야 이거. 예, 저 송파 살아요, 송파. 그래서 오는데 한 50분 걸린 것 같은데. 다 담배. 담배 아니에요. 담배 아니 멀핀이 멀핀이 무슨 소리 담배 아니에요 이거. 아, 저요 춤 진짜 잘 추죠. 아 담배 아닙니다. 멀핀이에요. 택시비요 거의 6만 원. 아 야간이어가지고 비싸더라고요. 스마일 내셔달라고요. 예 유로 서비스입니다. 별풍선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토카토카 77 이게네요. 예. 할 수 있어요. 택시비 6만 원. 아니 춤 보고 싶으시면은 예 유료 서비스예요. 무료는 없습니다. 네. 아유 화장실 많이 급하셨나 보네. 담배 뺐습니다. 10초 맛보기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보기 시시콩어. 여기까지. 예, 그 다음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 유료 서비스. 아니, 아니 저 땀 엄청 흘리고 왔어요. 땀을 엄청 흘리고 왔어요. 나도 땀 개 많이 흘렸는데 오늘. 뭐 하셨는데요? 나 오늘 바이크 타고 나갔다 왔지. 아. 놀다 왔지. 야, 너 바이크 하면 안 탈래? 진짜로? 좋아요. 해본 적 없어요. 빨라요, 이렇게? 빵! 재밌지, 엄청 재밌지. 이거 뭐임? 이거 선물 받은 거. 선물 받았어? 네, 식대 할 때 선물 받았어요. 좋댄다 너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아, 아니에요. 근데 왜 올 때 항상 빈손으로 와? 그래, 남의 집 올 땐 그래도 뭔가 좀 마실 거라도 뭐 이렇게 음료수라도 좀. 바로 택시 타고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지금 나가 사 올까요? 아니야. 못 잡았는 얘기야. 바로 왔어요. 아이고. 야, 뭐 연습실이 따로 있는 거야? 뭐. 네, 댄스 연습. 댄스 연습실 돈 주고 빌리는 거야? 와. 지역민이 여자랑 소개팅으로 늘 해본 적이 없어요. 성대모사 부탁드립니다. 아, 오빠 고맙습니다. 아이엑슨. 아, 요즘 네 방송 많이 오셔? 우리 오빠예요. 아, 진짜? 네. 얼마나 받았어? 많이 받았어요. 만개 넘게 받았니? 네. 많이 주셨어요. 아유, 와, 안녕하세요. 존나 물써였네. 신발. 와. 그렇게 해서 IXN과 너랑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했는데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와? 아유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오작교라고. 아 진짜? 네. 아, 그래? 아 그거 아, 인정. 그거 인정. 아 그거 인정. 그거 인정. 아 그럼 숟가락 얹지 마요. 아 그거였네. IXN님이랑 너랑 먼저 알고 사이. 있었고 그래, 그래. 그래서 맞아요. 내가 오히려 너한테 낙수 받았네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고마워. 오케이 알겠어. 오늘 잘하자요. 아, 관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아 그럼 그 뭐 연습실을 갔다 뭐 이렇게 좀 그 쓰는 거야? 어떻게 원래 아,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시부터 세 시까지 할라 했는데. 아 그거 한 시간 하고 있을 때 전화. 방식이 궁금해. 방식이요? 어 시스템이 궁금해. 다시 보기 보시면 아는데 그냥 춤추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기를 왜 봐?
궁금하다면서요. 시각적으로. 아까 내 말은 너가 오늘 연습하고 있던 무슨 아이돌 댄스 연습실 같은 그런 곳이 네. 대여를 하는 거냐고. 대여. 아, 돈 주고? 네, 한 시간에 10,000원. 와, 너 그럼 춤에 대한 미련이 이제 미련이 있어. 아니라 계속 이제 열정이 있는 거네. 그쵸. 미련이라고 해서 미안해. 어, 네. 열정이 있는 거구나. 오, 멋있다. 네. 아, 미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왜냐면 왜 미련이라 그러냐면 사실 나는 음악 변절자야. 아, 난 노래 변절자야. 노래를 버렸어. 왜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왜냐면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사실 방송을 나는 이제 하게 됐었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방송 맨 처음 시작할 때 목표도 있었어. 뭐냐면은 이제 뭔가 이제 별풍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네. 이거를 받아서 내가 뭔가 내 이름으로 공연 한번 해보고 싶다. 방송 보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갖고 그때 유행했던 게 홍대에서 클럽을 하루 딱 이제 하루는 아니고 이제 타임을 좀 빌리는 거지. 8시부터 10시 막 6시부터 8시 막 이런 2시간 정도 타임을 그거 한 60만원 달래. 오케이 60만원 모아가지고 노래 내 노래 듣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좀 땡겨와갖고 노래 공연을 한번 해보자. 오. 못했지. 왜냐면은 60만원보다 훨씬 많은 400만원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는 어? 왜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웃을 때 너무 좀 알았어. 알았어요. 잘 이쁘게 웃을게요. 너 생각보다 좀 약간 위생적이거든. 아, 네. 우리 집에 있을 때만큼은. 알겠어요. 그랬던 거지. 아, 그러면은 춤 연습하는 걸 이제 켜놓고 CCTV 마냥 하고 있었네. 와,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물 쏘면 쭈루리를 보겠어. 스승님 짜치네. 추격자 그 할아버지 그. 아, 성대모사 해달라고. 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커튼님 해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아, 내가 해야 돼? 네. 아, 추격자. 할아버지 모르는데 추격자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 연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요? 너도 그 저기 있으니까 추격자 아세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보고 따라해. 너가 지영민 역할을 해. 방 이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려. 쑥스러워서 그래? 1년 정도면 섹스도 해봤겠네. 이거 봤어? 네, 이거 이 장면 유명하죠. 제일 길게 생긴 게 얼마나 돼요? 1년 정도. 1년 정도면 섹스도 해봤겠네. 왜요? 쑥스러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요.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영민 씨? 이거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감둬요. 아, 뭐야? 딴 걸 질문할게요. 그 집에서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IXN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영민 씨가 성공 공부를 하세요. 아, 오케이. 네. 남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은 거 안 돼요?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지영민 씨가 성불구자인가 해서요. 너 같은 새끼가 아, 뭐라는 거야? 아니 그 다음을 읽어야지. 그 다음 읽어야지. 안 읽었잖아. 진짜 연기 못한다. 아, 뭐래. 나 연기칸데. 아,
아니 다음날 안 읽었잖아 대사를. 네가 어떻게 내가 했잖아. 지영민 씨가 성불구자인가 해서요. 내가 성불구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이게 네 대사야. 아, 내 대사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딱 마지막으로 활용점점 우리 관련해서 알았어. 너 같은 새끼들이 대부분 그래. 예. 오케이.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청기 너무 고맙습니다.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비슷하다. 대답하기 싫은 거 안 돼요? 다른 질문 갈게요. 네. 잘한다. 청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청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되게 늦은 시간에 춤 연습을 하네.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왜 얘기해봐. 나 진짜 아유. 고민 제일 잘 들어줘. 진짜요? 어. 방송도 잘 안 되고. 지겨워. 아 진짜 고민인데? 아, 루리야. 진짜 고민인데? 아, 루리야 나한테 얘기할게. 지겨워. 아. 왜 지겨운 줄 알아? 아 왜 지겨운 줄 알아? 왜죠? 나 솔직히 니네랑 여행 갔던 거 다 좋았거든. 응. 대화 내용이 70%가 씨발 니네 먹고 사는 이야기야 개 같은 년들아. 아 사람이 먹고 진짜 애 새끼들이 얼마나 담는 게 없으면. 아니 나야 그래 13년 하고 뭐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고정 팬도 있고 뭐 고정적인 수익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니네는 낭만이 없으니까 자꾸 먹고 사는 것만 계속 일에 대한 것만 계속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좀 안 풀려도 이게 방송이 너는 너무 큰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맞지? 다른 주제로도 얘기를 해서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각자 방송 얘기만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들어주고 내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갔지만 물론 내가 사회자고 내 방송이고 내가 좀 그럴 거긴 한데 죄다 모든 게 기승전결이 뭔가 너무 방송 얘기들만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방송 우리 그 여행 방송이 난 실패였다고 봐. 다른 주제로도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관심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궁상 그런 궁상 떠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사실 뭐 들어가 달라는 거 뭐 지방송 할 때 들어가도 그건 사실 진짜 내가 재밌게 이 방송을 살려갖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해주고 웃음을 줘서 뭔가 좀 되게 매력있는 모습이 어필이 돼갖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 이게 존나 웃기네 좀 재밌네 오케이 질찬 다음에 봐봐야겠다 이게 존나 재밌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궁상만 떠니까 방송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 얘는 잘 안 되는구나 자꾸 저 뭐야 그런 얘기만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솔방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 탓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쉬웠어. 왜냐면 너무 방송 얘기만 존나 해냈어 너네들끼리. 너 지금 너의 그 고민은 내가 함부로 단정짓지 않아. 물론 너 안에 고민이 많겠지. 너의 이상과 현실과 그 괴리가 네. 예. 그런 게 있겠지 당연히.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너 지금 18만 개 정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18만 개면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천만 원은 가져가는 건데 월 천 번은 23살짜리 24살이지 너 24살짜리가 월 천 번은 애가 방송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와닿지가 않아.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를 주는데도 이제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래서 계속 고정들만 쌓여있으니까 약간 나작비가 된 느낌? 여러분 근데 너무 들어서. 게스트 왔는데 게스트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갖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어떠냐 왜 너는 오자마자 이렇게 얘를 약간 비호감 만들려 그러냐가 아니라 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 맞아요. 여행방송에서 많이 했어. 여행방송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다른 쪽으로 조금 틀어갖고 현실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준 것도 있어. 이제 세 분 봤으니까 조금 편해서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고민이 뭐라고? 좆같다. 야 루리야, 너 저 욕심 좆된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목표가 있으면 목표 높으면 좋지. 뭐 높은 목표를 딱 보고 어? 방송 힘들다 하는 것도 여캠 실력이야. 공감대 형성. 아 그래. 아니요. 아무튼 그래 뭐 좀 오늘 힘든 일 있었구나.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던 어떤 게 힘들었는데? 나작비. 나작비가 느낌. 된 느낌이라서. 네. 나작비인데 어떻게 천만 원 넘게 벌어요? 아, 나 진짜 이해 안 가. 여캠 유진수 민지임. 맞습니다. 아 그랬어요. 얘가 버는 액수를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공감 안 가지. 미안해요. 머리 깨뜨려서 미안해. 왜 시청자 많이 안 나와서? 네, 그것도 크고. 새로운 사람을 얻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정말? 와.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저도 포기하게 되고. 너의 이상이 있는데 너의 그 이상의 높은 걸 가지고 자꾸 끌어내리고 뭔가 이렇게 뭐 짜치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첫 술에 배부르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행복은 잔잔한 거라고. 근데 왜 자꾸 너는 불행은 뭐라고 했어? 요란한 게 불행이라고 했지? 네. 너가 자꾸 요란하게 막 흔드네. 맞아요. 나 있잖아 루리야. 그러니까 또 결국은 꼰대는 어쩔 수 없나 봐. 괜찮아요. 나 때는이 나올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나 아프리카 영종당하고 나서 내가 그때 9개월인가 졌어.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밖에 방송 플랫폼이 없었고 진짜 인터넷 방송 불모지였어. 유튜브 갔는데 뭔 독수리가 새끼 알 깠는데 그걸 CCTV로 보는데 그걸 2만 8천 명이 보고 있더라. 씨발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에서 쉽지 않네? 유튜브 쉽지 않네? 거기서 대도서관보다 먼저 한 게 나야.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달에 300만 벌자. 그것만 해도 난 성공한 거야. 기준치를 난 많이 내려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너가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너 이상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왜 능력에 비해서 잘 되려고 하니 루리야? 나 까놓고 얘기할게. 솔직하게 얘기할게 루리야. 왜 네 능력에 비해서 막 잘 되려고 개발학을 떨어? 저요? 난 그거는 되게 양심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 루리야. 별로 능력 됩니다. 무슨 능력이 돼? 방송 들어갈 때마다 그냥 눈 꿈뻑꿈뻑거리면서 아 오빠 내가 언제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물론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지. 내가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딱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런 건데 모르겠다. 너가 지금 이번 달에 18만 개 받고 그런 얘기 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친해진 그 두콩이란 그 신입 여비제이가 있는데 걔 지금 뭐 하루에 막 몇백 개 받고 막 그래. 그런 거 보면 아 뭔가 상대적으로 위안 삼게 되지 않아? 근데 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너였잖아. 와 내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물이 이거밖에 없네. 이거나 있네. 이만큼이나 있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나보다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솔직히 사람은 남이랑 끝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위안이 삼을 때 있지. 위안이 되기도 하지. 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더 힘들겠구나. 존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난 좀 신기하네. 우린 진짜 결이 다른가 봐. 나는 솔직히 내가 너였으면 24살에 18만 개?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해도 1200은 남아. 그죠. 너 따로 쓰는 것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저는 돈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감사하죠 과분하고. 근데 제가 오디오 강박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방송에서 제가 뭔가 얘기를 안 할 때 답답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 들어요. 계속 화면 보고 엥엥 막 이러고 있는 거 너무 바보 같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고정 팬들밖에 없는데 고정 팬들 이미 저에 대해 다 알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 주제를 던지면 그 안에서 카테고리가 계속 생기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려면 네. 그러면서 티키타카가 되려면 네. 시청자들과 핑퐁이 되고 릴레이가 되려면 네. 네가 머리에 담은 게 많아야지. 한림여고 나와가지고 계속 끝없이 그냥 하나 한 길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쭉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갔었는데 네.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해서 BJ로 왔고 네. 그러면서 넌 뭘 했니? 뭘 담았니 머리에? 무슨 잡지식을 쌓았니? 시청자들이 요즘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니즈라도 파악해봤니? 더글로리 유행할 때 더글로리 보는 거 그냥 그거 하나서부터 시작이야. 뭐라도 하나라도 그래야 뭐라도 잔지식이라도 쌓아놔야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카테고리가 생기지 않겠니? 너는 대가리 속에 고민만 있고 왜 안 될까라는 고민만 있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 어 맞잖아. 뭐 하나라도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가 평소에 뭐 보니? 그냥 다 너 관련된 거밖에 없어. 춤 영상 보고 뭐 이쁜 거 보고 틱톡 보고 뭐 그냥 너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너가 이뻐 보이고 너가 화려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화려해지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그것만 계속 팠잖아. 그럼 시청자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 뉴스 틴트 얘기할 거야? 화장품 얘기할 거야? 뉴스도 네 방송 주 시청자들 주 고객층들이 누구야? 남자잖아. 오빠들이잖아. 20대 얘기야.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니즈라도 파악을 해봤어? 네. 뭐 할 건데? 어? 뉴스도 많이 보고 군대 이야기도 많이 알아왔고 축구 노래도 알고. 그래? 네. 그러면 너의 그 좀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축구 뭘 알아? 노래. 노래? 무슨 네. 노래? 지송바래 오오오오 지송바래랑 골로강제 빨라라라라이고랑 손흥민이 최근에 아 손흥민이 들어가 있는 팀이 어디야? 손흥민이요? 어 레알 마드리드? 아 팀은 몰라요. 근데 팀은 공부 안 했어요. 루리야 팀은 공부 루리야. 안 했어요. 루리야 나가 뒤져. 아니 팀은 공부 안 했어요. 진짜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이, 이런 게 싫어.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해놓고 노력 한척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존나게 역겨워. 대중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주제거리 하나라도 좀 지식 조금이라도 쌓아라. 뭐냐 손흥민 하니까 레알 마드리드래. 알았어. 아니, 알았어요. 아니 저 팀은 몰랐어요. 와 이러면서 뭔 소통을 잘하고 싶네 어쩌네 이러고 나 있잖아. 아 근데 뭐 내가 너무 좀 잘난 척한 것 같아. 좀 재수없을 것 같은데. 왜요? 아 이게 안 할래. 나 지금 3시간째 소통 중. 아무것도 안 했어. 계속 얘기했어. 계속 털었어. 스몰 토크를 네. 조금씩이라도 하고 주제 뭐 잡아서 얘기하고 그 뭐 그냥 준비된 게 아니야. 즉흥으로. 즉흥으로. 그렇게 해야지. 내 이야기도 하고 내 이야기 하다 보면 무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 너가 BJ야? 네. 어떻게 너가 BJ라고 할 수 있지? 아. 나는 너네 같은 애들이 유사 BJ라고 생각해. 몇 년 반짝하고 사라질 애들. 그런 애들 한두 명 받겠니? 어? 많이 받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냐? 어? 10년 동안. 안경제비 제끼고 뭐였지 그 대사 여러분들? 어. 응? 몰라요. 형아 나 오글거려. 어. 지식이 없다. 아니 저도 나름대로 지식이 없어. 잠깐만 왜 울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진짜 운다. 야 왜 울어 얘? 아 장난이야 장난. 아 장난은 아니고 아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말할게 루리야. 네 루리야 담배 하나 아 나 이거 여러분 이거 방송 올라가면 안 되겠다. 존나 욕하겠다. 어
아 근데 방금 그거 저 막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 뭐야 뭐 BJ 뭐 너가 BJ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는 박철용 따라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내가 각철용 따라했는데 존나 웃겼거든. 그게 내가 이제 그 어. 그래. 지식 공부하는 거야. 잘 하고 있어. 울지 마. 지식 상식책 이런 거 보면 될까요?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소통을 잘하려면 좀 잘하고 싶어요. 호사가가 돼야 돼. 저 뭐예요? 호사가가 뭐야? 모르는데요. 저 빡대가리 저 공부를 진짜 중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아 진짜로? 저 진짜 빡대가리 수능 다 찍고 잤어요. 저 진짜 빡대가리예요. 아니 사실 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역캠들이 공통된 고민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어. 자기 이뻐지고 자기 좀 꾸미고 자기 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와중에도 뭔가 좀 똑똑하고 좀 지능 높고 좀 공감 능력 좋고 남자들 좀 이렇게 오빠들 막 사랑사랑 달릴 줄 아는 애들은 역캠으로서 정말 잘 돼 있어 다들. 왜냐면 소통 야무지게 하고 방송 뒤로도 이렇게 노력해갖고 막 카톡으로 오빠들이랑 이런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막 나한테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그 여우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잘 되는 메이저 캠들의 특징은 난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뻐지는 거 뭐 다 좋아. 좋고 네. 뭔가 근데 좀 트렌드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 난. 트렌드. 그치. 사실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네. 주 팬층이 남성이고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어디 팀이에요? 근데 난 또 그렇게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손흥민 뭐 배꼽 골 넣었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조그만 이슈라도 있으면은 그냥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저렇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해야 되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공부가 돼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루리야? 그치? 무슨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어떻게 공부를 해? 사람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좀 그런 기질이 있고 호사가 기질이 있고 좀 그러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와 근데 이제 스스로 막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도 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지금 한 달에 18만 개 받는 것만으로도 난 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조금 듣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스스로가 남이 칭찬해 주는 걸로 네 자아 실현이 안 되는 애야. 너 스스로가 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훌륭해 얘기해도 너는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너의 그냥 그 이상이. 근데 그게 너가 노력해도 막 자꾸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근데 오해를 많이 하지 남들은. 야 씨발 한 달에 24살짜리가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하는데 고민 있다고 저렇게 울 게 맞나? 야 어린애들은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어. 씨발 어떻게 저러지? 역캠 되면 원래 저렇게 되나? 아주 안 좋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고민을 표출하지 마. 너 스스로 답이 나올 때까지 뭔가 좀 번뇌를 해야 돼. 지금 이런 고민은 사실 조금만 너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알아봐도 너한테 좋은 얘기 안 나갈 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은 다 각자 위치에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 그딴 게 고민이야? 할 정도로 힘든 사람도 많거든. 그런 간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맞는 것 같아. 저 이제 월천 벌긴 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월천이 그냥 내가 예뻐서 그냥 내가 춤 잘 춰서 버는 것보다는 진짜 사람들을 힐링 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약간 얘기를 하면서 약간 힐링 시켜주고 이야기 친구가 되고 싶고 그래서 토크를 잘하고 싶은데. 넌 그러면 저기 친구를 만들어. 친구가 진짜 심심한 남자 친구를 만들어 그러면. 두콩 언니밖에 없어요.
진짜 지금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두꺼운이밖에 없는 두꺼운이 지금 친해지고 있는 관계긴 한데 없어요. 그리고 마땅 말할게 없어요. 친구 없어. 같은 업계에 있는 네. 친구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법이야. 그래요? 어 존목질 하지마. 그래요? 그럼 나 혼잔데 누구랑 다녀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아니 뭘 아니 왜 얘 좀 너 뭐 우울증 있냐? 아니 어떻게 한 달에 1200을 버는데 우울증이 있지? 아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 친구 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기야 루리야. 아니 오마카세 먹으러 다녀. 누구랑? 엄마밖에 없어. 친구가 강아지랑 강아지들은 못 가요. 아니 제가 학창시절 때 친구가 없어요. 아니 나 때는 아 저 씨발 또 나 때 되네. 또 이렇게 됐다 됐다 됐어 좋아요. 나 네 나이 때 방송 시작했잖아. 23살에 시작했잖아. 어? 네 통장에 400 찍혔다 여러분들. 통장에 400 찍혔어. 대출? 도미노 존나 신나가지고 도미노 피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토핑 추가 야무지게 하고 38,000원짜리 피자 한 판 시켜 먹으면서 내가 존나게 행복하더라. 뭐야 어떤 새끼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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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한테 입만 털리면 네?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누구요? 박광우 씨요. 아, 너 아까 블랙 당했던 놈이구나. 봐봐, 블랙 안 풀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인다. 어, 떡잎이 아주 더러운 새끼였어. 넌 아주 블랙 잘 당한 새끼고, 넌 개자식이야. 넌 내가 차단할 텐데. 이 사람이 안 고쳐져. 블랙 당한 새끼들 특! 안 그럴게요. 제가 진짜 실수했어요. 형 기분이 그런 줄 모르고 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 처음부터 의도가 있던 새끼야. 주발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바로 차단해줄게. 시발 새끼. 젓가락으로 라면을. 스트레스 엄청 심할 것 같다. 심하지. 저는 이런 시청자도 없는데. 와 진짜 너 애정결핍 있냐? 아니야 왜요 아니 애정결핍 플러스 약간 분리불안 그런 거 살짝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얘 지금 사이코 또라이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왜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와 약간 있어. 행님 노래 굿잡이요. 어, 약간 있어. 애정결핍 살짝 있어. 너의 그 애정결핍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게 뭔 줄 알아? 오마카세야. 아니 진짜 돈 벌어뒀다 뭐하냐? 맛있는 거 한 끼에 막 20만원짜리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아 씨발 내가 1200 버는 것도 존나 행복한 거구나. 이거 남들한테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내가. MC 더 맥스 노래 어? 굿입니다. 아 솔직히 맞지 않아 여러분들? 오마카세가 뿐만 아니라 킹크랩이 됐건 뭐가 됐건 존나 비싼 맛있는 음식 난 그랬다니까? 내 통장에 400 찍히고 나서 내가 피자 한 판 이렇게 해갖고 토핑 야무지게 추가했어. 야, 그 체다 치즈랑 까망베르 치즈랑 오지게 추가해가지고 피자를 세상에 38,600원짜리를 도미노 피자 한 판짜리를 그거 시켜갖고 혼자 그거 딱 피자 받을 때부터 달라 무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껌껌한 방에서 모니터 불에 의지한 채 피자 그냥 돈 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고 피자 먹는데 존나 행복하더라. 그게 13년 온 거야.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니?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너 이거 누가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 비싸요. 너 네가 쓰는 이 핸드폰 얼마짜리야? 이 100만 넘어. 네. 어? 너가 하고 있는 귀걸이, 너가 하고 있는 머리, 너가 하고 있는 화장품, 너가 입고 있는 옷 모든 게 다 돈이야. 그치? 네. 더 나은 걸 해봐. 더 나은 걸 갖춰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생길 거고 지금도 행복할 거라는 지금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진짜로. 왜 1200을 벌면서 울고 자빠졌어. 맞잖아 여러분들. 24살에 1200 벌고 울고 자빠졌냐고. 나 시작했을 때는 400만원 찍혔을 때도 대단한 거였는데 내 스스로가. 나 진짜 아프리카 영정 당하고 나서 다시 복귀할 때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300만 벌자 그러고 시작했다니까. 네. 생님 노래 들려주시면 안 울 것 같습니다.
짜잇. 한 명한테 예? 받는 거 100명한테 받는 거 그 차이 아님? 아 그런 것도 있다. 만 개를 내가 지금 채우려면은 만 개를 채우는데 뭐 네다섯 명이 채우는 만 개랑 네다섯 명도 아니야 두세 명이 채우는 만 개랑 만 개를 받아도 한 30명한테 받는 만 개랑 그 느낌은 다르긴 해. 네. 뭔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두 명한테 받는 만 개. 두 명한테 받는 게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다 짊어지는 거니까. 그럼 쏘지 말라 그래. 아 미안하니까 별풍 쏘지 마. 별풍 막을까? 미안하니까 쏘지 마. 이쁘십니다 옆에 누님. 얘가 어려서 그래 여러분들 이해해 이해하고. 근데 여러 명한테 받는 느낌은 그게 있지. 사실 뭐랄까. 아 자꾸 씨발 이 BJ들이랑 만나면 방송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방송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어. 10년 선배시잖아요. 10년 선배. 아 진짜 여러분들 나 방송 얘기 좀 그만하고 싶어. 학고들이랑 방송하잖아. 그럼 방송 고민 존나 얘기해 씨발 것들이. 어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되지. 그지. 어 아무튼 난 그래. 저번에도 여행 방송 가고 싶어. 우리끼리 방송 얘기 존나 해가지고 술 먹방 600달이 갔던 거 알지? 어 바이크 타고 혼자 그냥 여행 가도 그거 이상 봐. 근데 씨발 진짜 너네 때문이 아니었어. 뭔가 그때 뭔가 막아꼈어. 우린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근데 대화 주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방송 얘기야. 어 다 풍 얘기고 지겹더라고. 근데 재밌었어. 근데 루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뭐요? 채팅창에 나왔어 지금. 읽어봐. 쿠팡센터요? 진짜 아 아니에요. 미지 오래 할 거예요. 너 알바 해봤니? 네. 2년 했어. 2년. 2년 알바 해봤어? 네. 그러니까 찍싸게 고생하면은 여러분들 어. 네. 이 오늘인가 어제인가 테이씨 결혼했더만 테이님 어 가수 테이님 테이님이 남겼던 명언 있잖아. 연예인들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요? 연예인 개꿀이라고 하는 거. 진짜요? 그것처럼 우리도 개꿀이야. 날씨의 제약을 받니 어 네. 거리의 제약을 받니 출퇴근길이 있니 시간 뭐가 있니 내가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고 프리랜서잖니. 네. 어? 네. 근데 뭐 강호동님처럼 뭐 우리는 어? 새벽 6시지만 시청자들한테는 뭐 저녁 6시야 어? 뭐 우린 지칠 여유도 없어 막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좀 봐. 네. 너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 네. 너 이 잘 삼? 아니요. 얼마나 잘 삼? 많이 잘 살지 않아. 잘 살지 않아? 네. 존나 잘 살 것 같아. 네. 그러지 않고서야 1200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1200이 돈 많이 버는 건 너무 좋은데 뭔가 더 재미있고 사람들 더 행복하게 해주면서 1200 벌고 싶어요. 그냥 너나 행복하면 안 돼?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 아니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은데 그 행복을 주는 주체가 행복해야지 행복이 뭔지 아니까 남한테도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넌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 왜 또 울어? 아, 아 뭐야! 다 맞는 말, 다 맞는 말이야, 아니고. 어. 다 맞는 말이어가지고. 아. 그냥 오늘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컨텐츠로 쿠팡을 해봐야 돼. 진짜 힘든 일을 찍싸게 해봐야 아 씨발 뭐 남한테 행복 씨발 나부터 행복해야지. 네가 김혜자야? 뭘 자꾸 주려고 그래? 경품이나 받아먹고 개꿀띠해. 그래 김언니님 그 말이 맞아.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사지라고 풍 쏘는 팬이 어디서 키우키움 너 쓰라고 주는 거잖아. 네. 와 형나로 계산은 호박인데 여친 때문에 탈퇴하고 말하는데 뭐든 스스로 해야 함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잘하지. 아 답답해. 알겠습니다. 너를 행복해주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네.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만 울어. 여기 무슨 뭐 간증 아니야? 아니 너무 다 안 말려가지고. 아 그래 뭐 좀 얘기 들으니까 얘기 좀 들으니까 네. 아파 아니면 좀 속이 시원해 어때? 시원하면서 속이 시원해? 정신 차려지네요. 정신 차려져? 네. 행복해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클럽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저 먹는 행복이 없어요. 뭔가 뭐 비싼 거 먹으면 또 나오니까 아까워가지고. 너의 그런 게 아주 잘못됐다. 왜요? 전에 왜요? 우리 여행 방송에서 요리할 때도 먹으면 어차피 다 똥으로 갈 텐데 이쁘게 안 자르면 어때요? 눈으로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는 법이야, 루리야. 그래요? 어? 안 그러니?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역캠한테 쏘는데 기왕이면 이쁜 역캠한테 쏘지. 어? 네. 조뚱땡이 같은 역캠한테 쏘겠냐? 그지? 똑같은 거야. 네. 맞잖아, 여러분들. 어? 네. 어차피 만나지도 못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풍선을 쏘겠다. 그럼 이쁜 역캠한테 쏘지. 그렇죠. 아, 저요? 아, 저는 저한테 풍선을 쏘는 건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재밌고 뭔가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통찰력도 좀 있고 예 그러니까 쏘는 거지 나한테 쏘는 거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루리야 네. 너가 행복한 걸 하나 찾으면 되겠다 행복한 거요? 일단 맛있는 음식을 존나 비싼 음식을 먹어야 돼 저요? 네. 그러면 와 존나 맛있다 나중에 그거 또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한 달에 200 벌고 하는 사람들도 오마카세랑 남들 할 거 다 하고 살아 네. 그게 다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 네. 여행도 안 가보고 아무것도 그냥 완전 무지랭이네 지워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찾지마 행복의 기준은 다르니까 작은 하나라도 행위하는 걸 네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3시 27분에 봐봤는데 씨바 너 때문에 얘기하면서 씨바 20분 동안 씨바 정말 전날 대피게요 네 갖고 와 네 밥 먹자 뛰지 마. 방금은 진짜 화났는데. 진짜 화났어. 20분 동안 아이씨 아발. 야 발망치. 왜요? 너 뒤꿈치로 걷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테이블 어디 있어요? 테이블 저거. 헬멧 밑에 있는 거.